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 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가 어머니주일에 꼭한 번씩 부르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 이 노래는요, 어머니날 부르는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예찬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예찬은 결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 그러면 마치 아버지 사랑은 그냥 어머니 사랑에 무임승차하거나 무척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과소평가된 아버지의 사랑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한국이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의 여파에 떠밀려 수많은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수많은 아버지들이 집에다는 말하지 못하고 집에서 출근한다고 말하고 이공원 저공원을 헤매다니기도 하며 목적지 없이 전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단초가 된 것은 소설가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소설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문화재청 관리인 한정수 사무관으로 지방대학교를 나오고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유명해진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중년이 된 그는 직장에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가정에서는 직장일로 늦어지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맡긴 탓에 점차 아내와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급기야 아내와는 각방을 쓰게 되며 가족들과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 머리가 커진 딸 지원은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을 알고는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한 복통을 느끼고 친구인 남박사에게 치료를 받은 후 췌장암이 걸렸다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비밀로 하고 자신이 죽은 후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암이 깊어져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을 준비하게 이르며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죽는 날까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죽은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자기들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무나도 깊고 눈물겨운 사랑이 배어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이 소설은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상이 그려집니까? 어떤 감정이 되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그림,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다지 더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둡고 그늘지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삶의 쓴뿌리가를 내려버려 삶에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어느샌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게 내려져서 이 가슴에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받은 상처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반발심, 미움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영적 쓴뿌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자아상에 심한 손상이 생깁니다. 한국의 치유 상담가이며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 원장이신 정택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 우리에 넣어 함께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아리는 달개 모습으로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독수리는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자신의 모습임을 꿈에도 생각할 리가 없는 그 독수리는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도 새로 태어나서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날아봤으면. 이 독수리는 틀림없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여기 안에는 독수리가 아닌 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상한 자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너는 절대로 날수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작고 구부러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택희 교수는 자신의 저서 숨겨진 상처의 치유에서 이것을 마음의 운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운전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유쾌한 운전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불행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구부러진 운전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운전사가 바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정택희 교수는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다고 간증합니다. 정택희 교수의 아버지는 양반임을 자부하는 사람으로 매우 엄격하게 자녀 교육들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식사 때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드는 자식은 후레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자신이 무척 좋아하는 생선 요리가 올려져 있어 무심결에 아버지보다 먼저 젓가락을 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격노한 아버지는 손에 든 숟가락으로 생선의 손가락을 댄 그의 손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힘에 튕겨나간 생선이 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젓가락은 공중제비를 돌았으며 정택희 교수는 얼마나 세게 손을 맞았던지 떨어진 젓가락을 다시 잡을 힘도 없었고 손가락에 금방 퉁퉁 부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택희 교수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공포심으로 똘똘 뭉친 운전사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그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인성을 조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는 그 후유증으로 구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 서른이 넘을 때까지 자존심이 센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얌전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꼬다나온 보릿자로 사람들 앞에 서면 특히 여자 앞에 서면 다리를 후들후들 떤다고 해서 붙여진 재봉틀이라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는 그대로 쓴 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의 운전사, 우리의 자아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쓴 뿌리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쓴 뿌리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더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우리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님에게서 받은 습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그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그 쓴뿌리는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내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당한 그 아픔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쓴뿌리를 치유받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에게도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쓴뿌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쓴뿌리는 대물림이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의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폐해는 우리에게 이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몸서리가 쳐지도록 아버지를 미워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노름에 정신이 팔려 재산을 다 말아버렸고 술만 퍼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워서 배달은 동생까지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극도의 증오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만 분노로 고개를 들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벽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며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즉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쓴뿌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야 하고 이 사랑으로 내 쓴뿌리를 덮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거의 매년 아버지 주일 때마다 듣는 이야기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자유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재산을 흥청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술과 방탕함으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하로 그날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의 종이 되어 목숨을 연명합니다.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보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려 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 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짐승만도 못한 삶 속에서 따뜻하고 자상하고 넉넉했던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물론 차마 돌아가기야 용기가 났지만 아니면 그의 고백처럼 주려주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완전히 거지 신세로 돌아오는 아들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문전박대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무슨 벌레 보듯이 했습니까? 들어오는 아들을 야단치며 꾸짖었습니까?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에도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들인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부친, 모친 할 때 쓰는 어버이 친자를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목위에 설 입자가 있고 그 옆에 볼 견자가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 나간 자녀가, 전쟁에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저 기다릴 수만 없어서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서 먼 곳을 보면서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아들이 입고 있던 더럽고 누추한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음식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기다림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물론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을 떠난 내가 돌아오기만을 목놓아 기다리셨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와 뿌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서두에 아버지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감정 처리가 미숙합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시고 겁날 때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며 자식들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머니는 열 번 걱정에 말을 하지만 열 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은 결코 B급 사랑이거나 이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먹칠을 한 유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져도 그 속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어서 더 슬픈 분이 우리 아버지이며 매일 생존 경쟁이라고는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이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법인데 지고 돌아왔을 때조차도 힘들다고 투정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든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어깨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특별히 자녀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힘든 세대를 아버지로 살아가는 아버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